믹스그레머 2고요. 오늘 레슨 8 공부할게요. Prepositions라고 되어 있는데 이 Prepositions라는 말은 전치사라는 말이에요. Location 일단 Prepositions 자체의 이 Position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Location 얘도 위치고 Direction은 방향을 말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전치사 할때 다른 문법 쪽에서 설명했죠. 여기 한번 쓸게요. 앞전. 이 전이 앞전자예요. 앞전이라는 거는 명사의 앞에서 위치를 나타내 준다는 거죠. 위치나 방향을. 그래서 여기서 명사를 써 주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명사나 대명사 앞에서 위치, 방향, 시간 등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전치사는 그 정리하듯이 매우 다양하므로 각 전치사의 뜻과 쓰임을 알아두자라고 했고요. 자, 1번에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위치 자체는 안에, 위에, 아래 이런 경우를 말해요. 안에, 위에, 아래. in, on, under. 요건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이랑 요 네모 요걸로 보시면 안에 공의 위치를 보세요. 위에. 그 다음에 아래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in the box. 박스를 보시면 상자라는 명사죠. on the chair. 의자 위에. 위에를 쓰려는 게 아닌데, 어쨌든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체어는. on이 위에고, table. 탁자. 이것도 명사죠. 그래서 명사랑 같이 나오고요. 또 다른 위치를 한번 볼게요. next to 요건 두 글자를 세트로 외워주세요. 뭐뭐 옆에라는 뜻이고요. behind 뒤에. 지금 원래는 안 보여야 되는데 이제 뒤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만 반만 그려놨네요. 그다음 in front of 얘 앞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상자면 아예 앞쪽에 세 글자를 다 외워야 돼. in front of 그다음 뭔가의 사이에 between 여기 사이에 있죠? 보통 between A and B 요걸 세트로 외워주시면 쉬워요. A와 B 사이에 이렇게 하면 되고 next to가 뭐뭐 옆에였잖아요. 근데 같은 말이 있어요. by. by도 정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옆에라는 뜻이 존재하고 beside 얘도 옆에라는 뜻. behind 뒤에 in front of 앞에 between A and B 세트로 외워주라고 했고 between 같은 경우는 복수랑도 같이 쓰인대요. 예를 들면 각각 다른 거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만 두집 사이에 할때이 집과 이집 사이에 집이라는 명사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그냥 복수로만 표현해도 돼요. two houses 두집 사이에 하셔도 되고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그래서 이 전이 앞 전자라고 했죠. 그리고 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쓴다라고 했어요. 일단 그냥 명사는 이렇게 쓰면 돼요. In my room, next to the window, on the desk. 이런 게 명사죠. 명사고 대명사는 뭐냐면 my room 같은 경우에 대명사는 대신하는 명사, 즉두 번째 명사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한번더 받을 때는 이 my room 한 개일 때는 is로 받아요. 윈도우도 is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앞에 in front of 하고 나서 그는 원래 he잖아요. he는 목적격이 him이죠. 그래서 이 목적격으로 쓰라는 거. in front of he 하면 틀리고요. 얘는 주격이에요. 주격이라는 거는 그는 는 이가로 끝나는 게 주격이고 목적격은 을를 또는 뭐뭐에게로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를 이걸로 써야 되고 behind them 얘는 원래 주격은 they였죠. they에서 목적격인 them 그들로 변한 거죠. 그들은 그들을 그래서 여기 그냥 주격을 이렇게 쓰면 또는 소유격 그들의도 안 되고요. 중요해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을 쓴다라는 거. 자, 보세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의미를 써보세요. 했죠? 나무 뒤에. drawer는 서랍이거든요. 그래서 서랍 안에. 해석 정도는 쉬우니까 쓸수 있을 거고, 밑에 보시면 빈칸을 채우셔야 돼요. 정확한 전치사로. 위치를 잘 보시고 채워주시고요. 전치사는 조금 쉬운 문법에 속해요. 바로 넘길게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방향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direction 또는 direction이라고 읽고요. into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약간 움직이는 느낌인데 뭐뭐 안으로 여기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into 그냥 이는 안에 그냥 이미 있는 상태고요. out of는 뭐뭐 밖으로 여기 있다가 이쪽에 뭐뭐 밖으로 out of 하시면 돼요. 그래서 into the house 집 안으로 out of the house 집 밖으로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있죠. 그 다음 up 위로 down 아래로 이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up the stairs 계단 위로 down the stairs 계단 아래로 하시면 되고 across 건너 건너편에 또는 가로질러서 그러니까 신호등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건너편에 건너서 across the street 길 건너 길 건너편에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때 along이라는 말은 뭔가를 따라서 이 줄을 따라서 가세요라고 할때 뭔가를 따라서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그죠? through 같은 경우는 뭔가를 통과하는 거야 관통하는 거 관통해서라고도 하는데 어떤 터널 느낌 요런 곳을 통해서 through the tunnel 터널을 통과해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고요. From은 어디 어디 출신이란 말도 있고 그것도 어차피 이 나라에서 뭐 태어났다 이런 말이니까 from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to는 방향 어디 어디로 그래서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from Canada 캐나다에서 출발했어요.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to는 로 쪽으로에게 to you 너에게 너 쪽으로 뭐 이런 느낌이고 이거 한번 외워주세요. 별표 해주시고 from A to B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A에서 B로라는 의미로 방향과 시간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했죠. from A to B 즉 A로부터 B로 똑같아요 뜻은 근데 통으로 암기하면 좋고요. from Seoul to Paris 서울에서 파리까지 from 9 to 6 우리 그 직장인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입니다 할때 from 9 to 6 하시면 되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95페이지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뜻을 써봐라 라고 했어요. 내 방으로 또는 나의 방으로 하시면 되고요. along이 따라서고 lake는 호수죠. 그러면 호수를 따라서 써주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림을 보시고 전치사를 써주면 되는데 fish가 물고기가 fishbowl 밖으로 out of죠. 밖으로 점핑하고 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잭과 그의 개는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강을 따라서 걷는 중이다. along 쓰시면 되고요. 왼쪽에 단어를 참고해서 쓰세요. 그다음 96페이지로 가서 한국어와 어울리도록 정확한 전치사를 쓰세요라고 했죠. 한글만 잘 보면 틀릴 게 없어. 따라서 아래로 down the hill 사이에 안에 보시고 쭉 쓰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요것도 보고 쓰시면 돼요. 보시고 Jane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앉아 있고요. 지금 이 연을 보시면 연 문제는 on 아니면 in으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이 약간 가려져서 나무 속으로 살짝 들어가면 in을 많이 쓰고요.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아예 떠 있는 상태라서 on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써주시고 전치사 여기도 고양이의 위치를 보세요. 고양이가 truck 앞에 있죠. 그럼 뭐라고 써? 세 글자를 곱슬라고 했어요. in front of
써주시고 밑에 My teacher는 온다 또는 오신다. 교실 안으로 들어오신다죠. 그러면 밖에 있다가 안으로 오는 거면 into. 근데 이미 안에 있는 거면 그냥 in을 쓰면 되고, 지금 여기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세요. 전치사 부분은 여기까지 할게요.